홍천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여섯 번째 궐기 대회를 열어 백지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차량 안에서 경적을 울리고 시위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트랙터 등 수십여 대가 홍천 도심을 줄지어 이동합니다. 이들 차량에는 송전탑 결사저지, 현수막이 빠짐없이 붙었습니다. 돈 몇 푼에 한전과 합의하지 말라는 안내방송도 이어집니다. 홍천 송전탑 백지화를 요구하는 6차 궐기대회. 홍천군청 앞 도로에 멈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송전탑 백지화에 즉각 합동하라! 지난 2019년부터 송전탑 백지화를 주장한 반대 주민들은 최근 일부 사회단체와 군 의원들이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자며 입장을 바꾼 것을 규탄했습니다. 한전을 대만 물리는 홍철이 국책 사업, 이것이 바로 동해안 신가평 선전선로 건전 사업의 실상이다. 특히 이미 강원도에 세워진 334개 초고압 송전탑 설치 지역을 보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땅값이 떨어졌고 주민들의 건강도 우려된다며 홍천의 송전탑 추가 설치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 동안 원인도 모르게 이제 아픈 사람들이 나오고 암 환자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제대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피해 조사를. 송전탑 설치 예상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궐기 대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사회단체와 군 의원들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이번 궐기대회가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고 인원도 100명 이하로 제한했다며 방역수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